오늘은 지난 시간 이어서 이미지 트래킹 쪽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단일 이미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미지에 여러 가지 오브젝트가 올라가는 것에 대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순의 친구 병아리 아리가 함께 같이 나오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니티 씬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AR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를 추가해서 저희가 손쉽게 한번 이미지 트래킹을 만들어 봤었는데요. 오늘은 해당 기능만을 사용할 것이 아니고 스크립트를 직접 추가해서 여러 가지 이미지에 맞춘 이미지 트래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트랙트 이미지 프리팹에 이 프리팹은 제거를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논으로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선택하신 다음에 Add 이미지를 클릭하시고 동일한 폴더에 있는 이미지 아리를 끌어다 넣어주도록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순순의 이미지와 아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이미지를 추가해서 오브젝트를 띄울 때는 이 이름을 이용해서 이 이름,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이름을 이용해서 저희가 액세스를 하기 때문에 네임을 수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순순의 경우에는 순순으로, 아리의 경우에는 아리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피지컬 사이즈가 0.1, 즉 10cm로 되어 있는 거를 둘 다 확인하시고 라이브러리 값을 설정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씬에 띄워줄 오브젝트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인게임 오브젝트 프로 하나 만들어주고 오브젝트 프리라고 하나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리고 프리팹 폴더에 있는 아리와 순순 프리팹을 끌어 넣어서 이렇게 화면에 등장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고 지금 시작했을 때는 꺼져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팹들을 꺼줍니다. 이 상태로 이제 스크립트를 통해서 AR 세션 오리진에 이미지 트래킹이 된 오브젝트가 등장했을 때 해당 이미지에 맞춰서 순순과 아리 오브젝트를 띄워주는 스크립트를 제작해 볼 건데요. 이미지 트래킹 폴더에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AR tracked image라는 C# 스크립트를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한번 수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AR 파운데이션의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줘야 되기 때문에 XR과 XR.AR 파운데이션 라이브러리를 추가해 줬습니다. 다음 저희가 이제 AR tracked image manager의 값을 갖고 올 거기 때문에 참조할 거기 때문에 public 변수로 선언을 해주고요. 저희가 씬에 추가해 놓은 프리팹들을 액세스하기 위해서 리스트 형태로 게임 오브젝트의 형을 갖는 리스트 형태로 오브젝트 리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어줬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라이브러리에 추가된 이미지를 이름으로 접근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름으로 추가된 오브젝트를 접근할 수 있도록 딕셔너리 타입으로 스트링, 그럼 게임 오브젝트의 형을 갖는 프리팹 딕이라는 변수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사용을 하지 않는 스타트와 업데이트 구문을 삭제를 해주고요. awake 함수를 추가해 준 다음에 for each 구문을 써서 오브젝트 리스트에 속해 있는 오브젝트들의 이름을 획득한 다음에 이름의 키값을 갖는 딕셔너리로 치환을 해준 코드입니다. 즉 이 딕셔너리는 이름값의 키값과 그 다음에 오브젝트, 저희가 프리팹으로 만들어 놓은 오브젝트를 value 값으로 갖는 딕셔너리 형태를 갖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이름값을 이용해서 우리가 액세스가 가능하도록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AR tracked image manager에서 갖고 올 수 있는 이벤트 아르구멘트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미지 값이 디텍팅 되었거나 아니면 업데이트가 되었을 때 거기에 맞춰서 오브젝트를 연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함수를 작성해 주겠습니다. 이미지 체인지라는 함수를 만들었고요. 그다음 AR tracked image change 이벤트 아르구멘트라는 형의 이벤트 아르구멘트 값을 받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AR 파운데이션 공식 문서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은 이렇게 이벤트 아르구멘트 에디드, 그다음 업데이트, 그다음 리무브라는 형태의 이벤트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에디드는 말 그대로 이벤트 그 이미지가 추가됐을 때를 의미하고요. 업데이티드는 저희가 계속 이미지를 움직이고 있을 때 그 변화가 발생했을 때고 리무브드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사라졌을 때라고 하는데 사실 이 리무브는 잘 체크는 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edit와 updated 상태를 활용을 해서 함수를 추가해줘서 오브젝트가 연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가 연동되는 함수를 먼저 만들어줄 건데요. 지금처럼 update image라는 함수를 만들고 AR tracked image의 변수를 갖게 한 다음에 tracked image의 네임을 값을 활용해서 tracked image의 reference 이미지의 네임, 그 네임을 갖고 온 다음에 아까 저희가 딕셔너리로 만들어놨던 딕셔너리의 네임값을 키값으로 해서 오브젝트 값을 갖고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트랙트 되고 있는 이미지의 이름을 활용해서 저희가 띄워줄 오브젝트를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오브젝트를 지금 트랙트 이미지, 그러니까 지금 트래킹되고 있는 이미지의 포지션과
그 다음에 로테이션 값을 연동해주고 마지막으로 오브젝트를 켜줌으로써 이 이미지의 각도와 그 위치에 맞춰서 오브젝트 움직일 수 있도록 한 함수입니다. 자, 이제 업데이트 이미지 함수와 이제 이미지 체인지드가 발생했을 때 연동을 해주는 값을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공식 문서를 참조해서 이렇게 이벤트 아르구멘티드가 에디드 상태이거나 업데이트 상태일 때 업데이트 이미지라는 함수에 이 트랙드 이미지 값을 넣어서 연동해 줄 수 있도록 하는 함수입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 이미지 함수까지가 제작이 되면은 이제 이 이미지 체인지드를 우리가 아까 액세스 해놨던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와 연동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on enable 상태, 그러니까 해당 스크립트가 활성화되었을 때, 그 다음 on disable 상태, 해당 스크립트가 비활성화되었을 때, 이 트랙 이미지 매니저에 트랙 이미지 체인지드라고 하는 액션 부분에다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 체인지드 함수를 연동을 해서 해당 이미지가 생겨나거나 아니면은 뭐 변경이 되었을 때 값을 연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유니티로 돌아가서 컴포넌트를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AR 세션 오리진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다가 저희가 제작한 AR 트래킹 이미지 C# 컴포넌트를 연결해 준 다음에요.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는 이 AR 세션 오리진을 연결을 해서 이 위에 있는 AR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가 선택이 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리스트에는 저희 리스트 값으로 되어 있는 것을 2로 선언을 해서 저희가 아까 오브젝트 풀에 만들어 놨던 두 개의 오브젝트를 연동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AR 파운데이션이 구동이 되고 트랙트 이미지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맞춰 저희가 만든 함수대로 오브젝트들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빌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두 가지 이미지를 동시에 트래킹을 해서 오브젝트를 띄워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 때는 아래를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순순의 이미지 때는 순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들 자세히 보시면은 어느 정도 중앙점을 맞추고 있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면을 가리거나 했을 때는 제대로 매칭이 안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실 리무브가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무브가 제대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 리무브를 좀 강제로 스크립트를 활용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참고하실 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가 명확하게 인식이 되기 위해서는 정중앙에 어느 정도 일정 크기 이상을 위치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쉽게도 아직은 AR 파운데이션에서 이 이미지에 센싱을 하고 있는 감도라든지 정확도를 따로 보여주는 방법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향후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